자, 우리나라 가장 맛있는 쌀 대한제일미와 함께 아침밥 든든하게 드시고요. 우리나라 또 최고의 증식해장맨 우리 염승환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어떻게 뭐 말끔하십니까? 아, 완전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직 기침은 좀 나오더라고요. 아, 기침 조금. 근데 네. 이제 다른 건 다 정상적이세요. 네. 몸은 뭐 정상적. 그런 거 보면 정프로 대단한 것 같아. 김프로 걸려, 네. 박 부장 걸려, 염사 걸리는데 그 사이에 딱 있는 네, 못 우리 들어와요, 못 들어와. 와, 야, 어딜 들어옵니까? 네. 대단해. 음미크론이 나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거의 개장 때가 다 됐습니다. 네네. 네, 한번 살펴보죠. 네, 현재 이제 오늘 코스피 예상 지수는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기록할 걸로 좀 보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예, 호가가 생각보다 좀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좀 견조한 상태로 일단 출발을 할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삼성전자가 한 약간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셀트리온이 뭐 호재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6% 정도 오늘 급등 출발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좀 좋은 분위기로 출발을 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강세 출발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가 상황 좀 나오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한 6% 가까이 지금 급등하면서 좀 출발을 잘 해줬고요. 삼성전자가 한 보합 정도,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한 2%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 코스피 200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수급 이슈가 이제 끝난 데다가 이제 공매도 이제 가능성이 좀 제기되면서 오늘도 좀 주가가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포스코가 좀 올랐고, SK이노베이션, NC소프트가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상승 종목은 일단 셀트리온이 한 5% 가까이 올랐고, 고려아연이 한 3% 가까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카카오가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도 한 0.6% 정도.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조금 오르면서 오늘 출발을 해줬고, 나머지 기업들은 좀 빠지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이 한 3%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소비가 조금 약간 그 감소하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예. 네. 그래서 그 얘기 안 할 할까 안 할까 했는데 하네. 아니 저는 아 아니 이거 작은 거라 지금 기침 나오고 그 콧물 나오고 네. 어떻게든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정프로도 이제 거의 아니 응? 외면할 때가 아닙니다. 거의 내 수준 된 것 같다. 네. 아무래도 응? 어렵다 이거죠. 안 하기를 딱 바랬는데 하네. 내가 할까 했거든. 눈치 싸움이에요. 먼저 하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네. 먼저 받아 먹었네. 그게 그래서 좀 빠지고 있고, 삼성중공업이 한 2% 정도 빠졌고요. 그 다음 삼성 SDI가 마이너스 2%, 현대차도 오늘 마이너스 한 2% 가격에 빠지고 있는데, 메리츠의 그 김준성 연구원이 목표 주가를 좀 낮췄더라고요. 오늘 현대차랑 기아를 낮췄어요? 예, 현대차 목표 주가를 한 22만 원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조금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보고서에. 좀 이게 실적 추정치가 많이 하향 조정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라서 그 영향을 좀 일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새 배터리 섹터도 지금 계속해서 뭐 니켈 가격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제 부담으로 음흠. 오늘도 좀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영업무역이나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이, 영업무역은 지난주에 실적이 잘 나와서 오늘도 강하고요.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우주청 신설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뭐 나사처럼 하나 이제 만들려는 좀 그런 공약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오늘 좀 강세를 오늘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역시 뭐 급등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8% 올랐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한 7% 가까이 올랐고, 컴투스가 한 4% 정도 반등을 했고, 나머지 이제 대부분 다 바이오 기업들이 좋습니다. 박셀바이오, 뭐 삼천당제약 이런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인 것 같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2차 전지가 좀 안 좋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동화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소부장 섹터가 다 급락을 하면서 좀 시장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 8포인트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수가 313개, 하락 종목수가 451개로 하락이 좀 더 많고요. 코스닥은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1.83포인트, 0.21% 정도 빠져 있고, 상승 종목수가 475개, 하락 종목수가 786개로 하락이 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지만 오늘 코스닥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상황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 한 485억 정도 순매도를 좀 하고 있고, 기관 투자들이 131억 정도 팔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매도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한 555억 정도 코스닥 지금 매도가 좀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좀 공격적인 매도인데, 오늘도 좀 매도가 일부 계속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코스닥 매도가 조금 많은 게 오늘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도 그 비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비료. 좋은 예, 비료 네. 쪽이 오늘 뭐 효성 OMB라든가 뭐 조비 같은 기업들이 오늘도 강하고요.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좋은 모습인데, 카카오가 이제 지난주에 10만 원 넘었는데 오늘도 한 2.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지금 강세 보이고 있고, 아마 정부 정책 변화 좀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플랫폼 규제 네. 좀 완화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농업, 뭐 로봇, 건설 괜찮네요. 예, 오늘도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GS건설이 뭐 재건축에 있어서는 뭐 절대강자잖아요. 그래서 네. 정비사업 수주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제 기대감이 좀 붙으면서 오늘도 3.5% 정도 좀 굉장히 네. 좀 강한 상승세. 건설주, 대형 건설주들 좋아요. 네, 대형 건설수가 확실히 정책 수혜주라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를 받는 고려아연이나 풍산 같은 이제 비철금속 이쪽 섹터도 좀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요새 유통주들도 좀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유통업종도 오늘 출발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요. 뭐 정유나 우주항공 이런 보험사들 일부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지난주 후반하고 좀 비슷해요. 그때 하락했던 섹터가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인데 오늘 이 세 개 섹터가 여전히 좀 부진한 편입니다. 특히 오늘도 2차전지 생산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마이너스 6%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2차전지 소부장 섹터도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자동차 섹터도 지금 현대차, 기아가 각각 1% 정도 빠지고 있고, 뭐 스마트폰 관련주라든가 일부 IT, 그래서 IT, 2차전지, 자동차 이 세 개 섹터가 오늘 오전에도 좀 부진하면서 시장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지금 오늘 증시 개장 상황에 뭐 여러 섹터들 강세, 약세 섹터들까지 짚어드렸고요. 네. 이제 또 주요 증권사 뭐 리포트 좀 봐야죠. 네네. 봐야 되는데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신영증권의 이제 박수현 연구원님이 그 이제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 1970년대와 좀 다른 점은 있다 그런 내용이고, 일단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1970년대 오일 쇼크랑 비교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그때랑 이제 비슷한 거는 공급방 인플레, 그때 오일 쇼크가 있었고. 또 통화 긴축 시대였고, 그때 당시에도 네. 또 지정학적 리스크였죠. 그때는 중동에서 이제 전쟁이 있었고 러시아 이제 또 전쟁, 이게 판박이다 싶을 정도로 닮았는데, 근데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별로 없대요. 근데 분명히 좀 다른 점은 그때랑 다르게 신흥국의 그 어떤 성장이 굉장히 그때보다는 좀 커졌다. 특히 중동,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선순환 구조가 좀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신흥국이 뭐 몰락한다 이런 지금 시기는 아니다라고 좀 적어줬고, 또 미국도 당시랑 다른 게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유가 상승으로 얻는 것도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휘발유 가격 올라가면 소비가 줄 수는 있지만 이 천연가스나 또 에너지 수출을 통해서 또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관련 산업 설비 투자 확대가 늘어나면 고용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도 그때랑은 좀 다르게 있다. 그리고 당시랑 좀 다른 점은 역시 그 신재생하고 원자력 비중이 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조금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뭐 당시랑 뭐 판박이처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또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주목을 해보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면 한번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그 하나금융투자 이제 박종대 연구원님 매 주마다 그 유통하고 화장품 이제 보고서 네. 쓰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좀 적어준 내용은 그 유통 쪽인데. 유통업종이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제 정부 규제가 좀 약간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관련 내용들 좀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3% 후반대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가계 이자 부담까지 지금 늘어난 상태라고 합니다. 13.4조 원 정도 네. 그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가계 대출이 1260조 정도 되는데 60조에서 이제 13.4조 원 정도가 이자 부담으로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전체 소매 판매의 3.5%나 된대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고 부동산 가격 전망까지 좀 악화돼 있기 때문에 유통업종 실적과 주가에는 지금 상황이 좀 좋진 않다. 이렇게 좀 적어주셨고 반면에 좋은 점도 있는 건 이제 오미크론이 좀 피크아웃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 거. 이 부분하고 새 정부가 이제 좀 내수 부양책을 좀 쓰지 않을까. 거기다가 지난주에 그 호텔 신라 같은 기업들이 또 좋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행 재개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네. 이런 부분들은 그 유통 업종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최저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새 정부 네네. 들어서면 그러면 편의점과 대형마트에도 좀 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어서 긍정적인데 근데 시장에서 요새 좀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형 유통사들이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제 때문에 좀 성장이 좀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해서 지난주에 좀 주가가 강했던 걸로 아는데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친기업적인 거는 맞는데 네. 유통 업체들에게는 보수 진권 모두 다 진보 모두 다 규제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이 진행되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대형마트 월 2회 휴무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부 때 실시가 됐었고 홈쇼핑 규제, 뭐 판매 수수료 인하 같은 것도 박근혜 정부 때가 가장 엄격히 했었기 때문에 이게 보수냐 진보냐 이걸 가릴 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재래시장 활성화가 정부에선 이게 어느 정권이 되든 간에 이게 더 중요하다. 여기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규제를 좀 풀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계속 뭐 정책이 또 나올 거니까 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드 지금 추가 배치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항 감정이 지금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감도 있는데 아까 아마 아모레퍼시픽도 그래서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생각하기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일부 작용하는 것 같. 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박종대 연구원님은 근데 아모레나 LG생활 같은 이제 메이저 브랜드는 큰 영향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네. 이 고차오라고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그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성향 이걸 네. 이제 고차오라고 많이들 하는데 애국 소비를 이런 것들이 좀 자극할 수 있지만 화장품은 이제 얼굴에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고 나면 사실 뭘 썼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나이키는 신고 다니면 계속 네. 저 미제 나이키라고 하는데 화장품은 아무리 걸 썼는지 뭐. 아, 제가 집에서 보면 그냥 껍데기만 그렇구나. 그죠, 약간 이제.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안 좋겠네. 이렇게 색조 화장실 컴팩트라 그래. 이렇게 여성분 들고 다니고 보는 거. 그런 거는 좀 그런데 네. 집에서 이렇게 자기 기초, 전에 하는 네. 클렌징이나 뭐 아, 영양 크림 이런 거 있잖아. 네. 이런 거는 뭐 집에 있으니까. 아, 참 네. 이중적이다 중국 사람들 네. 립스틱은 안 되고. 그래서 실제로 2017년도에 그때 사드 보복 터졌을 때 LG생활건강은 매출 타격이 없었어요. 그 아, 후후라는 브랜드가 오히려 더 잘 나갔습니다 사실. 그래서 따이공 중심으로도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후가 혹시 중국 건지 알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약간 느낌이 중국 뭐 약간 황실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아모레퍼시픽도 려가 있잖아 려. 아. 후 려. 네. 네, 아마 알 거예요 중국 사람들도. 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은 아닐 네, 것이다. 화장품 쪽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뭐 만약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고차 중국인들이 자국 제품만 선호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오디엄사들은 오히려 더 좋은 거죠. 거기 아. 중국에서 특히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이 중국의 이제 주요 업체들을 다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좀 내용들 좀 유통과 화장품 쪽에 대해서 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대 연구원도 한번 좀 보고 싶네요. 네. 본지가 네, 오래되니까. 네. 네. 뭐 보시죠 뭐. 그럴까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오늘 뭐 주가 좀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보고서가 나왔는데 공통적인 의견은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 불확실성은. 그래서 이 해계 이슈와 관련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왔고 이게 결국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 정지는 이제 없는 상태로 검찰 고발 대상에 해당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거래 정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되지 감독 기관에서 마무리한다는 거죠. 예, 그 안에서 과실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검찰 고발 대상으로 들어가면은 거래 정지까지 갈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 결론이 좀 난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마 조만간 이제 합병을 아마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뭐 모든 불식들을 또 해소할 수 있는 헬스케어하고 3사 다 합병하는 3사? 제약까지. 예, 이렇게 해서 아마 조만간 합병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과징금이 나올 것 같아요. 과징금 부과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네. 증선위에서 근데 이제 여기 그 적어주신 분 중에 하나금융투자의 박재경 이준호 연구원이 뭐라고 적었냐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 중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회계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위반 액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2에서 20% 정도 과징금을 매긴대요. 네. 그래서 그때 대우조선해양은 45억 과징금을 맞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0억 정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뭐 그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40억, 80억이란 뭐 큰 의미 있나요? 그 정도는 뭐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불확실성은 이제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 정도 살펴볼까요? 아니면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더. 그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뭐 건설 원전 얘기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많이 이제 얘기가 안 나왔던 건 두 개만 말씀드리면 오늘 그 SK증권의 나승두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썼는데 수소하고 우주 경제도 좀 중요성이 좀 있대요. 그렇더라고요. 신재생에너지 중에 수소를 네, 수소 쪽도. 그래서 내용만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수소 쪽은 이제 청정에너지 글로벌 탑3 기술 강국을 시연을 할 예정이고 원자력하고 배터리라고 수소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육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수소가 들어가 있고 수소하면 원래 문재인 정부 네 맞아요. 딱 연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니다라고 봤는데 그 수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수소가 굉장히 들어가 있고 그다음 원전 기술 못지않게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한 그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해 기술 이런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할 것으로 보이니까 수소 쪽도 확실한 수혜주고요. 그다음 이제 우주 경제 우주 쪽인데 과학 기술 5대 강국 도약이 공약이 들어가 있는데 바이오, 항공 우주, 탄소 중립, 양자,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쪽인데 로봇도 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7대 우주 강국 도약이 목표고요. 그리고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항공 우주청 설립한다는 거. 기존에는 국방부, 과기부, 방산, 항공 우주 연구원 이렇게 흩어져 있었대요. 이게 네. 부처들이. 근데 이거를 하나로 일단 통합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좀 사업부가 지금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그리고 한 달 그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선인 취임 뒤 한 달 후에 6월 15일 날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에 대해서도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일정은 아까 이제 박병창 부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3월 14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1월 산업 생산이 있고요. 미국에서 서머타임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미국이 10시 반 밤 10시 반에 개장을 합니다. 아, 이제 그러면 우리 글로벌 라이브에서 이제 장을 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0시 반. 오늘부터? 네, 오늘부터.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새벽 5시에 끝나니까 1시간 이제 앞당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 15일 내일은 이제 중국의 2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같은 지표가 발표되고 16일이 제일 중요하겠죠.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17일 오후 새벽 4시로 그 파웰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3월 17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국의 BOE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3월 18일 날은 미국의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뭐 미국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그래도 잘 버티고 네, 있네요. 거래소 기준으로 예. 0.1%대. 네. 0.1%. 네, 그리고 코스닥은 0.39. 물론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도 지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이런 것들이 대표 종목들이 뭐 그냥 보합 내지는 네. 마이너스권인 네. 걸 감안하면 비교적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진짜 좀 약간 분위기는 네, 좋아요.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네, 대선 이후부터 계속 좋죠. 네. 사실. 네, 네. 확실히 그 중국 소비 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지금 LG 생활건강과 아모리퍼시픽이 조금 주가를 좀 안 좋습니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반등이 더 센 게 네. 더 그걸로 규제로 더 많이 빠졌으니까. 더 많이 빠졌죠. 네? 그렇죠? SM이 어떻습니까? SM. SM 한번 볼까요? SM. SM. SM은 SM은 제 취향이 SM. SM. SM 3.5% 정도 오? 올랐네요. 네. 올랐어요? 네, 올랐어요. 아. 확실히 그 뭐야? 그 무슨 길 라이크 기획? 네, 라이크. 라이크 기획가의 단절. 이런 부분 아까 그 권순일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오히려 주주 가치가 올라간다. 예, 올라갈 수 있죠. 그거를 네.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요구를 했던 건데 그게 된다면 기업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있는데 카카오가 그걸 그대로 승계하면서 네. 인수를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하겠지. 네. 아니 YG는 왜 이렇게 아니구나. YG요? 아니 YG 보니까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 YG 엔터테인먼트 막 이렇게 영문으로도 있고 막 이런 것 같아서 뭐 이렇게 많아 했더니 다 같은 회사군요. 네. YG 엔터테인먼트. YG 상장사 뭐 하나 더 있을 걸? YG 플러스. YG 플러스. 플러스인가? 네, 뭐 하나 YG 더 플러스도 있어. 보면 약간 이제 오르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JYP. JYP. JYP도 오르고 있어. JYP. 예, 네. 오르고 있습니다. JYP. 야, 키보드 치는 거 보니까 거의 나랑 비슷하다. 너도 아니에요. 그건 나보다 좀 조금 그거한데. 아유, 형님과 어? 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엔터를 그렇게 누르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비슷... 다음에 딱 치는 거 아니야? 하다가 저는 그냥 엔터를 새끼 손가락으로 딱 치고 말거든요. 근데 우리 큰 형님은 하고 나서 이 중지 가운데 손가락으로 빡. 아. 아니 옛날에 그 계산기 있잖아. 빡. 입사했을 때 계산기. 아, 그 우리 저. 고참 그 여자 직원분들이 이걸 얼마나 현란하게 하든지 그게 부러워가지고 그리고 그분들이 딱 친다고 막판에 딱 그게 부러워가지고 나 딱 네. 별로 좋은 건 아니야 사실 관절에 자 하여튼 뭐 JYP도 올라가고 있고요 엔터주가 전체적으로 뭐 엔터주 다 좋습니다 네, SM이 그 중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도 이렇게 그러면 증시 개장상 잘하면 이거 지금 뭐 그냥 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아니라 평상시보다 많이 남아 계신다 오늘 오늘요? 응? 아, 원래 혹시... 이 정도 때문에 한 4만 분 정도 돼야 되는데 4만 6천 분 아마 정프로 상담을 혹시 그거 한 그것 때문에 기대하시나 정프로 상담 맞배기로 하나 해드려 상담 정보 하나 또 해드려 오늘 한번 불러봐 알겠습니다. 보자 이거 보자 진짜 보자. 준비한 거 아니에요?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즉석이라 약간 좀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아닙니다 보자 오늘도 뭐 그렇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는 중요한 거 아닌데 그거 꼭 봐야 되니? 그 머릿속에 자기 종목 고민스러운 종목 없어?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제 갖고 있는 종목 중에도 그래도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그래도 최소 마이너스 30 정도 이상은 되는 종목들 그렇죠. 가운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좀 이게 계속 가야 되나 고민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환인제약 한번 갈까요? 아 환인제약. 환인제약은 진짜 오래된 네, 회사인데 환인제약은 멘탈 있잖아 멘탈. 멘탈 이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우리나라 상장 제약사지. 왜요? 원래 그쪽으로 특화했어. 예. 멘탈에? 정신질환. 정신질환. 아, 정신질환 그래? 치료제. 아, 그거 모르고 샀니? 우울증 치료제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세상을 환하게 그래갖고 아, 내 주식도 좀 환해질까 싶어서 환인제약. 네. 예. 그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환인제약이 이게 환인, 환웅 뭐 이렇게 단군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예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모르겠네. 그 이름까지 그 환은 아닐 거야.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이렇게 나오길래 그래? 내 계좌도 한번
갔는데 이거 정신질환자 30% 물렸어? 네. 아, 이거 회사 이거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에요. 아, 우량 기업이에요. 네, 굉장히 우량해요. 30% 물리기 쉽지 않은데. 아, 그래요? 뭐 이게 작년 7월 고점 찍고 지금 주가가 그때가 23,000원 할 때거든요. 지금 이번에 16,000원까지 빠졌다. 그때 샀네. 예. 23,000원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23,474원. 거의 최고점이네. 와, 거의 최고점. 와, 정말 놀랐다. 아니, 진짜 솔직히 얘기해 봐. 진짜로? 아, 진짜요. 진짜 거의 최고점. 응. 23,000원 나와서 깜짝 놀랐어. 그러면 이렇게 봐. 그러면 그거를 기억해. 환인제약이라는 회사가 정신건강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샀지. 그럼 모르죠. 그 얘기는 누군가 추천했다는 얘기잖아. 이거? 어. 추천했나? 그 추천한 사람을 규명해봐. 네. 그래 앞으로 그 사람이 추천하는 거 사지 마. 그거 왜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고점이었거든. 네, 어? 완전 고점일 때. 아니 예를 들면 뭐 좀 먹었다가 빠지는 건 난 그건 알겠다. 완전 고점에서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지. 아 그건 좀. 아 환인제약은 하여튼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 굉장히 탄탄해요. 아니, 지금. 그럼요. 근데 사실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회사지. 왜냐면 네. 아 사실 정신건강 왜냐면 그게 이제 크게 보면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아니야. 물론 거기에 직효약을 생산하진 않아요. 그죠? 맞아요. 뭐 원천 기술을 막 갖고 네.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네네. 어쨌든 그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 성장 산업이라고 보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선진국형 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정신질환이 좀 많이 늘어난대요, 사실은.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뭐 미국 같은데 우리 영화 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정신 그 상담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방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아직은 좀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 네네.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나니까 굉장히 성장성은 있고 실제로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 근 5년 내 최대 실적 냈거든요. 작년에 3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왔고 지금 시가총액이 3,200억인데 제약회사가 영업이익이 300억이다. 그럼 영업이익이 좀 PER 10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싼 거죠.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고 밸류상으로 봐도 제가 여기 PBR, PBR 지표 봐도 네. 거의 역사적 최저점까지 왔어요. 지금? 네. 아 그래요? PBR, PER 지표 다 봐도. 그러니까 회사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지만 아. 않는다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지표만 봤을 때는 아, 그래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 아닌가. 뭐 어떻게 믹싱 워러를 좀 할까요? 아니 뭐 제가 방송에서 직접 얘기하는 게 아,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제 굉장히 저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래요. 아, 굉장히 역사적 거의 저점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여기 뭐 경영진들 괜찮습니까, 우리 형님? 환인제야. 여기 경영진을 내가 직접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예. 네,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내가 지금 10년짜리 주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큰 변화는 없네. 10년 거의 옆으로 가고 있어요. 거의 횡보야. 그리고 이게 변동폭이 거의 없어. 네. 얼마에 샀다고? 2만 몇천 원? 2만 3천 몇백 원. 이게 10년 동안에 가장 높은 주가가 얼마? 2만 6천 원. 2만 6천 원. 아니 가만있어 봐. 이게 누구지? 10년 동안 있잖아. 10년 동안 가장 높았던 주가가 아니, 2만 6천 원이야.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이게 약간 그 세 명 다 아는 사람이 얘기하지 말고. 아니 사람이 아니고 무슨 저 인공지능 아니면 무슨 저 그런 거에서 제가 약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기계나 뭐 이런 이런 데서 아, 지금 괜찮은 상황입니다. 뭐 이런 거가 이제 나왔을 때 사람한테 저도 많이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계한테도 당하네. 야 근데 이게 보니까 작년 2021년 매출액이 1,700억 정도거든. 전년 대비해서 3.5% 늘었는데 작년 영업이익은 312억이면 이 정도면 그 전통 제약사 중에는 영업이익률 굉장히 높은 네, 편 아니야? 아, 굉장히 높아. 네? 네, 굉장히 높은 편이지. 그죠? 네. 이게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가까이. 20% 된다는 거는 이런 거 이제 대체로 보면 신약을 가지고 승부 거는 데가 네. 아니고 네. 합성약 그러니까 네. 카피약이 네. 대부분일 거거든. 아이 카피약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너릭. 아 그러니까 오케이 제너릭. 환인제약이 그래도 조금 낮으니. 복제약 얼마나 잘하는 회사.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높네 영업이익이. 아 그래요. 네. 아마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을 거예요. 이런 그 정신질환에 특화된 회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옛날에 진짜 그
옛날에는 이런 제약회사가 별 쓸모가 없었거든. 도시전 많지 않아가지고. 그죠? 맞아요. 예전에. 그거 먹어봤어요 옛날에? 그 옛날 시험 공부할 때 잠 안 오는 약 이런 거? 잠 안 오는 약? 아, 각성제 같은 거? 그 이름 뭐 있었는데. 옛날에. 아, 있었는데 그거. 아, 그거 한번 먹고 시험 공부하다가 시험 시간에 엄청 자버렸네. 진짜로. 아, 나 그 처음 먹어 부작용 나가지고 시험보다 잤어. 아, 그 이름 뭐 있었는데. 아, 그런 데서부터 시작했을 거야 아마. 이런 게. 네. 그치? 그 우리 저 이모님 고모님 이런 어르신들도 하여튼 밤에 우리 바느질 하려면 그런 거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있었던 거. 나도 처음 한번 먹어봤는데. 야, 시험보다. 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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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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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이라고 다 써. 오늘 그래도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프로의 언급 때문인가요? 아, 근데 여기가 이제 우울증, 응? 네. 뭐 이런 거 네, 많이 저거 하거든. 아, 그래. 그 환인제약 그 제일 저 유명한 약이 뭐예요? 환인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 처방 받아야 되는 약이죠. 네, 아마 그쪽이다. 병원에 많이 들어갈 걸. 이게 아니, 대중적으로 약국에서 막 찾는 약 이런 건 없구나. 아니야. 뭐 있긴 있겠지. 근데 어쨌든 광고는 하잖아. 그 성우 그 여자 성우 있잖아. 네네네. 환인제약은 뭐 하거든. 요즘 그 약품 광고 회사 중에 광고 제일 잘하는 거는 저기더라. 콜대원. 콜대원이 아, 뭐예요? 응? 대원제약 짜먹는 감기약 그거 몰라? 라디오 광고예요? 아니 TV 광고. 저도 그거만 먹었어요 집에서. 그쵸? 일주일 내내 그거 먹었어요. 아니 콜대원 그거 많이 네, 먹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보고 있거든. 우울증 약 잘 만든다는데 환인제약 나 전국 약국에 지금 3% 광고도 나오고 있잖아. 베타딘이라고. 응? 네? 그거 몰라요? 목 무광 저거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지금 광고 나가고 있어 3%. 우리 광고가? 그 우리가 모델이야? 우리가 모델이야.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해줘. 이런 식으로 곤란해요. 베타딘이라고 있어요 베타딘. 아, 이렇게 저 가격 변동이 이렇게 막 별로 없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당한 가격 오면 저는 나가야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너무 비싸게 샀네. 23,000원이면은 여기 네이버 차트를 보니까 지난번 고점을 22,800원으로 찍고 있는데 종가는 아마 22,800원이었나 봐. 그 장중 고점에 장중 고점. 종가 고점 아니고 장중 고점에 샀어. 보니까 야, 저거 대단하다. 그러게 쉽지 대단해. 않은데 그 일부러 지어낸 거 아니지? 아, 진짜요? 봐 봐. 있다니까요. 아니, 방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아니, 진짜 소름 돋는데. 어떻게 판을 했는데 딱 그게. 자, 이 환인제 보이시죠? 23,173원.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것 좀 나눠 샀나 보다. 한 번에 샀으면 그 가난가가 안 나오지. 아,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랬을 거야. 막 그때 막 아니, 내가 볼 때 이렇게 된 거야. 마음이 급해. 27,000원에 사고 막 올라가니까 막 쫓아가서 막 사다가. 아, 하여튼 요거는 아, 진짜. 요거는 막 급하게 가고 뭐 이런 주식은 아니라는 네. 거죠. 그럼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야, 근데 만 원 더 올라야 정리를 또 본전이구나. 아니 뭐 만 원이고 자주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막 변동이 별로 없으면 저는 제약이라고 그래서 막 글자로 샀거든요. 막 5만 원 갔다가 막 만 원 떨어지고 막 이런 생각했는데 52주 최고가 23,550원인데 장중 기준으로. 야, 신기하다. 야, 어떻게 딱 찍은 게 다른 애들도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긴데, 그죠?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9시 반이다. 정프로 당신은 어떻게 파도 그런 거 파도 미담이 아니라 아, 양파 같은 남자. 파도 파도 최고가. 자, 됐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환인제약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기회. 정프로가 사상 최 아니 52주 최고가에 산 거니까 여러분은 좀 편안하게. 정프로 또 판다는 거 아니야 지금? 네. 네? 팔아버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뭐 일단 호재지. 응? 그죠? 아니 업력도 오래되고 되게 안전한 회사예요. 진짜. 안전한 회사지. 꾸준하고 매출도. 네, 마켓쉐어 그쪽에서 1등이니까 어쨌든. 지금 네이버 토론방에 정프로에게 올라오고 있어요. 네이버 토 정프로 관련주다. 아이고. 자.
개미 꼬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는데 여러분 사람 얘기 아닙니다. 정프로 산 종목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네, 그냥 제 상담 한번 잠깐 해본 겁니다. 네. 자, 요 정도 하시죠 뭐. 네. 자, 그럼 오늘은 정프로 상담소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 염수환 이사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 뵐게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